뭔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반대 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하다가, 사실 오늘은 아니고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동안 만약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뭘 할까? 뭘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성격 그대로면, 뭐, 대인 생활, 사회 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못 어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나는 뭔가 여자로 태어나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게 몸캠. 한 번은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거였으면 법으로 금지돼 있겠지. 근데 아니잖아. 유튜브에도 그냥 수만이 있고 뭐 딱히 어느 수위만 넘지 않으면 뭐 제재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광고도 다 붙어 있더만 요즘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걸로 충분히 수익이 된대요. 뭐 그냥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난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은 몸캠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너무 직업화되지 않고 적당히만? 아 이게 적당이라는 게 어렵네. 그냥 적절한 수위에 몸캠을 해보고 싶긴 해. 왜냐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몸만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몸만으로 그 인터넷 세상에서 주목, 관심, 사랑, 돈 그걸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왜냐면 남자로서는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 증거가 유튜브에 캠방하면 남캠이 나오나 여캠이 나오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남자로서 남캠 그러니까 남 몸캠을 한다는 건 별로 수요가 없죠. 별로 수요가 없어. 확실히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남자분이 좀더 많고 남자분이 원하는 건 아무래도 성적인 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캠은 확실히 전혀 수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극히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캠은 별 효과가 없겠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하면은 이미 우리 눈에 몇개 보였을 거야, 유튜브 세상에서. 근데 아닌 거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여자로 태어나면 역캠을 해보고 싶어. 진짜 가능한가? 나라는 사람이 내 몸, 진짜 내 몸과 그 약간의 언어 능력이라고 할까? 그걸로 돈, 사랑, 관심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한 번쯤은 너무 궁금해요. 해보고 싶어. 진짜로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이미 남자로 태어난 이상, 뭐 호빠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순 없겠지? 그래서 한편으론 해보고 싶어요. 물론 얼굴은 나오면 안 되겠죠? 얼굴 안 나오는 걸로 해야겠지? 막 부모님이나 친구, 애인, 자녀가 볼 수도 있으니까 얼굴 안 나오는 몸캠?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이런 이유도 있죠. 진짜 사랑받는 기분, 진짜 관심, 주목, 누군가 날 원한다는 느낌을 확실히 들게 할 만한 일, 확실히 느껴보고 싶은 일, 이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염원이 큰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그걸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 근데 뭐 지금은 안 되겠죠? 아니, 되나? 아니,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전 했을지도 몰라요. 요즘 이 생각도 들어. 저 성형해서 얼굴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무도 나못 알아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캠방을 안할 이유는 없어. 뭐 한다고 대박 효과가 있는 건 아니어도 굳이 캠을 안할 이유는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게임할 때 그냥 땡 게임 화면 보는 것보다 얼굴 나오는 게좀더 생동감 있고 뭔가 좋잖아. 그래서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고 나 알아볼 사람도 없으면 뭐지? 캠을 켜고 방송을 해도 전혀 사실 지장이 없다는 거야. 뭐 내가 막 엄청 유명해지는 막 미래에 엄청 유명해지면 길 가다가 쪼꼬보다 이렇게 알아볼지도 생각만 해도 즐겁네. 모를 일이지만 당장은 그런 게 아닐 것이고 나도 딱히 개인 방송을 안 해야지 할 이유는 없고 이미 하는 맛을 더 들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캠방은 사실 시간 문제야. 언제 하냐의 차이야.
당장 그냥 캠 사서 하느냐, 뭐한 5년 뒤, 뭐 20년 뒤에 사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참 오묘한 고민을 많이 했어 요즘. 내가 여자였으면 뭐 했을까? 내가 캠을 하면 어떻게 될까? 뭐그 몸캠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몸캠이 나쁘다는 생각도 딱히 안 들고 해서. 내가 여자였으면 이렇게 개인 방송을 했고 외모가 괜찮았으면, 그리고 잘 꾸몄다면, 저는 당당하게 몸캠을 해보고 싶어. 아, 몸캠 하니까 생각나니까 하는 얘기 있어요. 가끔 유튜브 돌리려다 보면, 찾다 보면 진짜 병신 오브 병신 같은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제일 베스트, 인류의 베스트 쓰레기 유튜브 중 하나로 생각하는 건 일본의 어떤 팀 영상이에요. 남자 넷, 여자 하나가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 뭐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무슨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칠판을 가져와서 남자애들이 뭐 여자한테 어떤 뭐 질문, 뭐 퀴즈 그런 걸 하나 봐. 근데 여자가 틀리니까 갑자기 여자 옷을 막 벗기고 온몸을 막 만지는 거야. 그럼 여자는 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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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일본어로 아니까, 야 야미떼 야미떼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한 5분 정도 그러다 영상이 끝나. 이게 한 5년째 이어지고 있어. 5년째. 내가 오기 생겨서 한번 쭉 봤어요. 5년 전에 이 새끼들 뭐 했지 했는데 거의 똑같아.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 같이 팀 일하는 여자 갑자기 옷 벗기고 간지럽히기, 옷 벗겨서 막 붓칠하기, 옷 벗겨서 막 물감 찍은 몸 색칠하기, 막이 영상이 5년째 있는 거야.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숙소 같은 데서 여자 자고 있나 봐.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갑자기 옷다 벗겨. 물론 속옷 빼고 갑자기 다 벗기고 막 겨드랑이 만지고 막 옆구리 만지고 그래. 이런 영상이 5년 동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그거죠. 그 여자는 5년 동안 그 남자애들이 자기 만져짐 하는 영상을 해도 상관없다. 전혀 뭐 싫은 거 없다. 뭐 약점 잡혔나?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남자들도 5년째 그 여자애 갑자기 옷 뺏기고 괴롭히는 게, 아, 괴롭히는 것도 아니지. 그냥 비즈니스일 수도 있지. 그런 걸, 그러니까 광고도 붙어요. 게다가 광고도 붙고 뭐 조회수도 많고, 그걸로 아예 사업 하나 봐. 진짜 병신 같고 뜬금없고 너무,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하든 말든 난 솔직히 아무 상관없지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그냥 배알 꼴려가지고 보면 화나는 거? 그래서 너무 화나서 보는 내내 너무 불쾌하고 역겨워서 제 유튜브 봐도 댓글 안 달거든요. 처음으로 댓글 달았어, 영어로. 진짜 역겨운 성매매다 이건. 이렇게 달았어. 근데 댓글로 더 웃긴 게 걔네들도 영어 번역기 썼나 봐요. 뭐랬지? 당신의 내면을 보세요. 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답글 단 거야. 와, 근데 항상 말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영상 뭘 하든 상관없고, 그게 법에 위촉되지 않으면 뭐 법에 걸리자는 전혀 상관없어. 난 삼자로서 아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역겨웠고, 그 사업을 그 여자는 5년 동안 하고 있었고, 광고도 붙고 그걸로 돈 벌고 있는 게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냥 삼자인 나로서 뭐 그들이 뭐 옳다 나쁘다를 말할 순 없지만 너무 역겹더라고요. 뭐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유튜브 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더 끔찍한 건 그게 뷰가 잘 나와.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우리 올바른 행동한 것처럼 만들려고 해도 보이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솔직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여캠 여자가 되면 내가 캠방을 하고 싶다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네.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계속해서 오픈 마인드가 되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면, 법에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수많은 몸캠방 그런 게 있으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 사실 상관없잖아. 그렇게 보니까 저도 여자로서 만약에 여자가 되면 몸캠 같은 걸 하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얘기 해보고 싶어서 뜬금없이 주저리주저리 헛소리가 됐는데.
그냥 한 번은 궁금해. 진짜 내가 몸으로 사랑과 관심, 이런 돈,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진짜 몸만 보고 막 좋다고 막 100만 원씩 주는 남자, 사람들이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심오한 고민을 좀 했어요.